오늘은 저희가 탄광에 들어갑니다. 탄광이었어? 탄광 아니었어? 우리 뭐 극한 직업 뭐 그런 거야? 곡괭이 하러 왔는데? 그거는 너 혼자. 아. 어? 왜 난 이거 없어? 너는 작아. 아, 나 정품 아님? 응. 지금 저희가 광주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더 남았어요. 구소동? 구소동? 죽촌회관이지. 죽촌회관. 죽촌회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응. 오늘은, 뭐, 새알람이 주최한 건 아니지만은, 광주희망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앵공과 새알람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열심히 연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탄 1000개 내가 더 나눈다. 그래? 난 100개 정도? 같이 나누자. 어? 같이. 아니, 네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라서 욕심내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육성이 1000개, 저 10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진짜 여기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진짜 많이 오셨어. 아, 대학생 친구들도 있네요. 저쪽에 보면은 되게 어린 학생들도 와가지고 같이 연탄을 나르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처럼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은데 어린 친구들이 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어서 지금 왔잖아요?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어, 설레서. 하기 싫다고 막. 누가? 뭔 소리야? 아무튼 뭐. 찡찡대고. 오기 싫다, 오기 싫다. 두 시간 동안 지금. 내가 언제? 사진 찍네요. 아. 사진.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연탄을 나를 건데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쪽이구나. 근데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어가지고. 여기. 네. 아, 예. 일단 가시죠. 근데 여기가 진짜 작아요. 확실히 골목이 좁아가지고 네. 차는 못 들어오겠네. 그래도 이 인력이 전부 다 일렬로 서야만 그 첫 번째 집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이 이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너가 한 30개씩 날라서 뛰어도 되잖아. 이쪽 골목 이거 뭐 젊은 사람이 크게 그런 거 아니잖아. 50개 가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희망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지 6년째 됐다고 합니다. 6년 중에 5번을 이제 연탄 봉사는 매년 해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최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맞아요. 우리 학생처럼 보이지. 또 우리가 저보고 한 소리예요, 저보고. 나보고 한 소리야. 카메라나 달고 카메라나. 내가 학생이었어. 뭘 소리야. 나보고 학생이라고 하셨어. 자, 일단 줄을. 야, 오늘 들어와보세요. 아, 연탄을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 거야? 안쪽에다가 쌓아놔야 돼요. 그거 알아요, 근데? 뭐요?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은 자리네요. 제일 좋은 자리. 제가 원하던 자리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오늘 저 오늘 운동 안 하고 와가지고. 연탄 온다, 연탄 온다. 준비, 준비. 옥성이가 사라졌어요. 옥성이요? 네. 이래야죠. 버려요. 아, 오케이. 여기서 제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들어왔다. 왔다. 지금 내가 여기 알아봤는데. 왔어. 들어갔어. 여기로 와봐. 너 묻었다. 나 닦였어. 닦였어. 아니 진짜 아니 잠깐 묻었어. 묻었었어 진짜. 그래? 예, 날파리. 뭐. 묻혔지. 뭘 묻혀? 아니 이상하게 묻었어요? 땜빵이 났는데? 그거 같아. 그 몽고 반쪽. 야! 해도 이쁘게 해줬어야지! 너가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촬영팀도 참 고생이 많아. 그쵸. 재현아 한 번만 더 따주라. 네? 재현아 더 찍어야지 더. 한 번만 더. 진짜 힘들어. 한 번만 더. 진짜 힘들어. 저 밑에 몇 미터나 되네? 내려가면? 이게 양산이 네. 한 번 뛰면 몇 시간? 8시간. 그것도 모르셨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보일러 속에만 살았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오고 있어? 묻었지? 이렇게 10번만 묻었지? 뭘? 아, 지금 이게 닦았는데 묻었지, 지금? 아니야,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이제 묻었어. 그러고 보니까 벌써 앵공구랑 세 번째 공사하네요. 우리 대전에서도 한번 하고
보육원에 한 번, 그다음 더클래스 가가지고 참전용사의 행사 한 번, 오늘은 여기 또 광주까지 해가지고 세 번이네요, 진짜. 연탄까지.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10월 달에 수익금이 나왔는데요. 네네.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 유튜브 수익금이요? 오. 후원금이 다 포함해서. 네, 또 나머지 저희가 40만 원 정도 네. 얹어가지고 200만 원으로 2,500장을 기부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오, 대박이다. 역시 세차 시장에 있는 소비자가 다 따뜻하다니까요. 와, 밑에 우리 광주대학교 축구부 학생들이래요. 우렁차다. 파이팅이 여기까지 올라오냐? 되게 기특한 것 같아요. 제 대학생들은 저런 거 생각도 못해요. 넌 술 먹느라 놀았지? 나도 놀았어. 나도 놀았어. 뻔하지 뭐. 너는 안 그랬냐? 경기도 오산이요. 오산에서 오셨어요? 네, 여기 오산뿌리세요. 와, 역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진짜 전국에서 사람을 불러 모이게 하네요. 강광구고 전국에서 모이셨네. 그러니까 너 오기 싫어가지고 죽을라 그랬는데. 내가? 너가. 오고 싶었어요, 너무. 꼭 한번 이 연탄 이걸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응? 여기 뭐 이렇게 엄청나냐? 이게 다 연탄가루네. 그러니까. 근데 많이 안 돼가지고 뭐. 야, 해줘야지. 이뻐.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멋있습니까? 스페셜. 그래요? 또 멋있어요? 너 지금 뭐 대령 같아. 가위바위보 하시죠. 뭐, 아, 나라? 아, 그래? 우리가 지면은 여기. 예. 네. 우리가 지면 우리 직원 줄게. 아이, 대단해요. 아니, 이겨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거. 이겨줘요. 뭐니까.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야. 너 진짜 위장막 같아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진짜. 위장막.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을 쫙 열심히 하고 왔고. 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여기 팀이요. 여기 팀이 태알람이라고. 태알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시네요. 태아가 너무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제일 일 안 하는 사람도 그대만 붙여놓고 그래요. 그렇죠. 봤을 때 일하게 보여.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희망재단! 파이팅! 이건 들어가야 돼. 여기는 해지면은 진짜 되게 어둡겠다. 아, 가로등도 없구나. 다들 담배 피러 도망갔어, 다.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저도 피고 싶어요, 담배! 이놈의 새끼가! 새끼가 진짜. 낙대는, 아유. 놈 새끼가. 이쪽은 방금 네. 저희가 했던 집이 가장 먼 집이에요. 어, 알고 있어. 제일 먼저 들어간대, 지금.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지금 동네별로. 네, 맞아. 아. 이게 좋은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연탄 봉사하려면 웬만하면 최소한 60명 정도는 있는 게 최소 인원이 그래야지 좀 선발 맞고 좀 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합니다. 역시 이사님이 좀 해보셔서 그런가 확실히 딱 노하우가 있으시네. 아,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연탄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잘못했다 각 지역의 구청에 전화하셔서 연탄 봉사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간단한 방법이었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그러니까. 아, 더 없나요? 한 방에 한 100장 주세요. 또 옵니다 지금. 100개 하면은 얼마야? 80kg구나. 60kg? 80kg. 그거는 저기죠. 연습. 몸풀기. 맨날 하는 거 그런 거. 넌 왜? 너 20kg 원팍이면 너 파르르 떨잖아. 아, 마령도 핑크 색깔 그 마령으로 들잖아요. 핑크. 그거는 좀 과하게 칠 때.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와, 얼굴 조심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와. 12시인가? 와. 이 정도면 겨울 날씨지 않을까요? 와, 야, 든든하다 얘. 이 정도면은. 오, 이거 씨, 아까 우리 상추 먹으라. 상추. 허리 아파. 허리가 아프다, 허리. 와. 고생했어요.
예? 네? 진짜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저 다들 고생하셨는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야 고생했어요. 뭐. 우리만 했었으면 그랬을 텐데 다들 하셨는데 뭐. 아무튼 오늘 진짜 뭐 광주까지 내려와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어떠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 뭐야 이 연탄 이 봉사라는 게 네,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해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어, 탈을 묻었네. 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탈을 묻었잖아요. 연탄 봉사를 처음 네.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지금. 손목이 확실히 많이 아파. 이 허리도 많이 아프고. 어, 저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그러니까 너 카메라 들고 있었잖아. 아, 마음이 야, 너무 따뜻해서 하나도 안 아팠어. 너 힘들어 엄마. 그리고 네가 평상시 운동 안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만큼 이 마음은 따뜻하다, 보람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내 말은 마음이 따뜻해서 몸이 안 아프다. 네. 라고 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딱 그 얘기를 하는구나. 몸으로 일한 게 아니라 난 마음으로 일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역시. 모르겠어. 아까 뭐 지동 막 힘든 거 아픈 거 나만 내가 뭐. 아무튼 진짜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뭐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오늘 쉬는 날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는데 아 진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뒤에 지금 차들 이 마을에 와 자원봉사자분들 차거든요 이게? 참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봐도 웃고 떠들고 그냥 카메라도 다들 거부감도 없으셔서 그냥 기분 좋게 다들 촬영도 임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홍보기구의 정확한 또 목적 중 하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카메라로 뭐 PP를 받고 광고 받고 하는 것도 우리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코로나 있을 때부터 기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올해가 제일 어렵게 진짜 안 들어온대요. 기부 물품이나 혹은 봉사자분들이나 이게 올해가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제 뭐 약은 좀 때리고 주말에 좀 일을 하면 이런 시간 정도는 비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새알람과 같이 또 행사에 또 주최해주신 앵공부까지 같이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 안녕!